KBS ATV 드라마 다리 뜨는 강치기 학교 폭력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리 뜨는 강, 이하달뜨강.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작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구성을 냈다고 2일 밝혔다. 빅토리 콘텐츠 측은 3월 초 지수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내용도 단순한 학생들의 싸움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끔찍한 행위들이었다며 키이스트 및 지수 측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달뜨강에서도 하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뜨강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당시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사로서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했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면 재촬영하는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빅토리 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 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상대 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처음 방송된 KBS 드라마 다리 뜨는 강은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농달, 운명에 굴하지 않은 두 청춘의 순애보를 그린 비전 4급 로맨스다. 지난 3월 초 온달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 지수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지수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수는 출연 중이던 다리 뜨는 강에서 하차했으며 나인우가 그 빈자리를 메웠다. 나인우는 지수가 등장한 1회 6회 분량도 재촬영했다.